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산업경영공학과를 전공으로 하고 있고 최근 품질 경영기사를 취득한 수강생입니다. 대학교 휴학 후 취업 준비를 위해 알아보던 중 학과 관련 자격증인 품질 경영기사를 취득하고자 마음먹어 배우락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강의 덕에 목표했던 학습기간 3개월을 지켜 무난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품질 경영기사는 통계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시험, 특히 2021년 2회차 실기에서는 분산 분석표를 직접 작성하는 문제가 여럿 나왔습니다. 강의 중에도 강사님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함을 강조했고 반드시 직접 작성하는 연습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저는 모든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었습니다. 직접 자신의 손으로 계산 작성해보지 않는다면 분명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차근차근 분산 분석표를 작성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자격증 공부를 해오며 느낀 경험상 자격증 공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꾸준한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일이 가까워져 급박하게 하는 공부가 아닌 넉넉한 기간을 잡고 자신의 계획대로 꾸준히 강의를 수강한 후 복습 및 문제풀이까지 마친다면 따지 못할 자격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며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중요한 내용은 모두 교재에 필기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따로 노트를 정리하지 않고도 중요한 내용을 관련된 교재 본문 근처에 자신이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필기하고 복습한다면 나중에 해당 내용을 찾아 확인할 때 어려움이 없고 또한 해당 내용이 교재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기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독학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경험도 있고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강사의 설명을 듣고 학습하는 것이 자격증 공부에는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아 품질 경영기사 합격을 위해 배우락 인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강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데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품질 경영 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는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기는 학습 내용이 많아 두 달 가까운 학습이 필요하고 필기를 합격하면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이 남는데 이 시간 동안 실기 학습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개월의 학습 기간은 품질 경영 기사를 위해서는 결코 부족한 시간이 아니므로 공부에 지칠 때는 약간의 여유를 갖고 재충전 후 다시 학습에 매진하는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품질 경영 기사 수강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